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주택가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택가라고 하는 것은 왕복 2차선 도로에 많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으로서 속도는 25마일에서 30마일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스탑사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탑사인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미국에서는 이 스탑사인, 말 그대로 그 슬로우다운은 서행은 허락되지 않으며 온전하게 완전정지, 브레이크를 완전히 써서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서 그 후에 자기 순서대로 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탑사인 운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골목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파란 불이지만 앞에 오는 차량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제 앞에서 마주오는 차가 없고 또 제 왼쪽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저는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교차로에 이미 파란 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노란불이든 빨간불이든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갑니다. 노란불도 됐고요. 지금 앞에 험프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었는데요. 이 과속 방지턱을 이야기합니다. 험프에서는 보통 한 15마일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 지역은 그 많은 그 보행자들이나 그 자전거 뭐 또 산책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 밀집, 주택지역입니다. 밀집지역이요. 그리고 모든 골목마다 왼쪽과 오른쪽을 얼굴을 돌려서 턴 페이스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탑사인이기 때문에 그 리미트 라인 전에 양팔 간격을 확보하고 완전 정지를 했다가 자기 차례에 가야 됩니다. 지금 제 앞에 스탑사인 없지만은 왼쪽 오른쪽 골목을 얼굴을 돌려서 꼭 살펴보고 가게 돼 있고요. 스탑사인이 없는 데서 이유 없이 쓰는 것도 위반입니다. 지금 왼쪽 오른쪽을 또 봤고요. 또 앞에 올웨이 스탑사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 스탑사인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1등으로 왔는데 지금 보행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갑니다. 물론 left check, right check, 왼쪽 오른쪽을 얼굴을 돌려서 다 보았습니다. 그 25마일에서 30마일 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해야 되고요. 또 always stop sign이니까 저는 또 씁니다. 그리고 left check, right check 했고 완전 정지 후에 또 움직이는데 역시 왼쪽 오른쪽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앞에 그 폴리스카가 좌회전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뭐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폴리스카가 있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죠. 자, 오래에서 제가 라이트는 하려고 깜빡이를 켰고요. 완전정지한 후에 왼쪽 오른쪽을 살펴보면서 이때 우회전할 때는 오른쪽에 그 블라인드 스팟 사각까지도 보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래 기다리고 혹시 있는 동안에 제 오른쪽 뒤에서 자전거라도 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휠체어를 탄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눈으로는 아무도 없는 걸 보았다 하더라도 그 우회전하기 직전에 살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서 있고 지금 할리우드 사인을 사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늘상 봅니다. 여기에서. 근데 그 서 있는 여성 보행자가 저에게 가라고 손짓을 했고 저는 갑니다. 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정지선전에 섰고요. 그리고 또 좌우측을 살펴볼 때 오른쪽 블라인드 스팟까지 사각까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넓은 턴을 하지도 않고 좁은 턴을 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나의 레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라이턴, 레이프턴을 좌회전, 우회전을 반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always stop sign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똑같이 했고 지금 속도 조절했고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25마일 존입니다. 이 동네는요. 이번에는 좌회전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100 feet earlier, 그러니까 약 30m 전에 깜빡이를 켜야 되고요. 교차로 전에요. 옆 정지선 전에, 리미트 라인 전에 섰고 살펴봤고, 그것도 올바른 차선을 향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속도로요. 좌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섰고 보행자가 제 앞을 지나가고 있고요. 또 지나갔으니 이제 또 제 차례고 Always Stop Sign입니다. Always Stop Sign, 사거리 같으면 Four-Way Stop Sign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무튼 모든 차량은 정지선 전에, 그 리미트 라인 전에, 제한선 전에 양팔 간격을 확보하고 완전 정지를 이룬 후에 자기가 먼저 왔으면 먼저 가고 늦게 왔으면 늦게 가야 됩니다. 그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몇 번째로 도착했는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 룰을요. 자, 리미트 라인 전에 섰고 체크 했고요. 물론 이때 블라인드 스팟, 오른쪽 블라인드 스팟도 봤고요. 그리고 또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회전을 해보겠습니다. 깜빡이를 켰고요. 또 우회전할 포지션을 약간 우측으로 섰고 왼쪽 오른쪽을 보면서 완전 정지를 이룬 후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제가 가는데, 이때 왼쪽 노란 선을 타겟으로 해서 그걸 미리 보고 멀리 보면서 그쪽이랑 이 평행을 유지해 나갑니다. 올바른 속도와 올바른 각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회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오른쪽 깜빡이를 켰고요. 속도를 줄이면서, 물론 이때 리얼 뷰 미러, 그 룸 미러를 통해서 뒤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봤고요. 지금 좌측에서 영상으로는 안 보였습니다만 좌측에서 들어오는 차가 있었기 때문에 제 옆, 왼쪽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양보를 했었고요. 그것도 레프트 체크, 라이트 체크를 했고, 범프가 있었기 때문에 속도를 줄였습니다. 또 우회전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올웨이인지 투웨이 스탑사인인지, 스탑사인이 두 개만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요 동네는 주로 그 올웨이 스탑사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투웨이 스탑사인이라 그래서 두 군데는 스탑사인이 있고 두 군데는 스탑사인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스탑사인이 없는 쪽에 대한 경계를 조금 더 확실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올웨이 스탑사인은 지나가긴 편하죠. 자, 좌회전을 할 것이고 섰고 또 체크했고 또 들어왔습니다. 차가 오고 있지만 내 순서이기 때문에 제가 갑니다. 먼저 보통 이곳에서 보면요, 이 스탑사인에서 완전히 정지를 하는 것을 귀찮아 해가지고 습관을 스탑하지 않고 거의 슬로우다운으로 쓰는 척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저처럼 지금 완전한 정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주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을 어기고 차들도 없고 사람도 없으면은 아예 논스톱으로 지나간 사람도 간혹 있지만요, 대부분은 스탑타인에서 완전 정지를 하지 않고 슬로우다운을 하면서 서행으로 지나갑니다.